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훈입니다. 지난해 총선과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온 4.7 재보선 이후 정치권뿐 아니라 방송가에도 후유증이 심합니다. 진보 성향으로 야당 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온 특정 프로그램과 그 진행자에 대해서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요. 한편에서는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과도한 출연료 논란부터 이 프로그램과 진행자를 이슈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청취율 1위에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는 단연코 영향력 1위의 프로그램이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김어준과 뉴스공장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과 시사점들 미디어 비평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월 17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조수진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4.7 재보선 후폭풍이 정치권은 물론 방송가에도 불고 있죠. 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선거 기간 중에는 생태탕, 신발 이런 게 의제 아닌 의제가 됐는데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 김어준 씨와 TBS 뉴스공장이 연일 화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측과 대립각을 세운 만큼 오세훈 시장의 관련 행보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오세훈 당시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 뉴스공장의 편향성을 거론하면서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TBS 재정 지원 문제를 거론을 했었죠. 네. 또 관련한 보도들이 참 많았는데요. 몇 개만 예를 들자면 돌아온 오세훈, 김어준 하차시키고 TBS 개편할까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돌아온 오세훈, 김어준 쫓아낼까 뭐 아주 되게 자극적인 제목들이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을 인용한 보도도 주를 이었습니다. 최근 가장 파장이 컸던 건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보도인데요. 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어준 편팝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요. 지난 15일 기준으로 27만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김어준 씨의 출연료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제 이에 대한 기사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론진흥재단의 비카엔지에서 김어준을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하면은요, 선거 결과 직후 4월 8일부터 340건 이상의 기사가 검색이 됩니다. 네. 이게 뭐 신문에서만 다룬 게 검색이 되는 거니까 방송, 인터넷 언론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고요. 또 조선, 중앙,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등의 신문에서 김어준 관련 기사를 많이 다룬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최근만의 일은 아니고요. 네. 작년에 미디어 오늘이 최근 4년 동안 조선일보 지면에 김어준 뉴스공장을 다룬 건수가 73건으로 다른 신문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분석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뭐 이번에는 더 많은 의혹 제기 기사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보수 언론에서 이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 씨와 TBS 뉴스 공장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이번 재보선 선거 기간 동안에 이 프로그램이 야당 후보였던 오세훈, 박형준 두 시장 후보에 대해서 그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검증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선거 이후에 이렇게 진행자 하차 청원까지 등장한 데에는 이런 배경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전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TBS의 설립 목적은 교통 생활 정보 제공이어서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을 계속 진행해도 좋지만 그 교통 정보를 제공하라 라며 네. 나를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김어준 씨가 오시장의 내곡동 땅 의혹을 집중 보도했죠. 네. 생태탕집
주인 증언 인터뷰를 해서 당시 검색어에 생태탕이 인기 검색어로 오를 만큼 이슈가 됐었고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사나 방송인 뉴스공장에 서울시장이 되려는 후보가 출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이유로 선거 기간 동안 타 매체와는 달리 한 번도 출연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 이제 뉴스공장의 존폐 여부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이 재보선 당일에 그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김어준 씨가 그날 저녁에 TBS에서 진행한 개표 방송에 그럼 이제 김어준 씨 TBS에서 막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청자들의 문의 댓글이 많이 보이기도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당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혹은 대립되는 자세를 견지했다고 해서 네. 방송 진행자를 하차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네. TBS가 서울시 산하기관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장이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 존폐에 관여할 수 있는 겁니까? 그 TBS가 이제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독립미디어재단이라고 해서 독립을 했고요. 네. 방송법에 방송 편성의 자유 독립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또 서울시장이 TBS 대표이사 최종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임명 해임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또한 이사회가 부결하면 해임안이 통과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압박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TBS 출연료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어준 씨의 연간 출연료를 두고 지금 뭐 언론 엄청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그 출연금이 TBS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예산안 심의를 서울시 의회가 하는데 지금 현재 시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109명 중에 101명이라고 하죠. 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를 하차시키는 것도 혹은 이제 출연료 등 제작비 지급을 삭감하는 것도 직접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또 교통방송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질 수 있지도 않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직접적인 압박은 어려워도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이고 대립각을 세워온 또 언론사들의 보도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 이런 논쟁도 있더라고요. 뉴스공장이 라디오로도 나가지만 TBS TV로 동시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TBS TV가 전문 편성인데 이게 시사 보도를 하는 건 불법 아니냐.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따지면 종교 방송도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방통위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TBS와 종교 방송의 시사 보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방침인데요. 그 방송 허가증에 보면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2014년에도 거론된 바가 있는 사안인데요. 현재 이런 여러 문제 제기, 특히 요 며칠 사이에는 갑자기 유재석 씨까지 소환해서 출연료를 비교하는 등 진행자 출연료 문제로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언론이 이번에도 저는 이게 보면서 역시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자극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이 종교 방송도 그렇다. 요거는 네. TBS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종교 방송들에서 방송하는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그 종교 케이블 TV로 동시에 방송하진 않거든요. 근데 유료 방송인 TBS TV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글쎄요, 요건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결국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전문 편성인데 왜 시사를 하냐, 또 뭐 출연료 논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질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자, 그럼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재보선 당시에 이 뉴스공장 측에서 제기한 생태탕 또는 이 페라가모 신발 보도 내용 관련해서는 이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국 사태 당시에 뉴스공장에서 인터뷰한 당사자들이 법원 판결에서는 유죄로 판명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증거로 채택이 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꼭 국민의 알 권리를 방패로 한 뭐 어떻게 보면 부책임한 보도가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그 논평을 내기도 했거든요. 네. TBS는 시민에게 답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며 TBS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를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뉴스공장 폐지, 서울시 재정지원 중단 등의 제목을 단 언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여론의 편승에서 방송의 편성이나 재원에 직접 압력을 가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또 선거 결과와 연계해서 공영방송 통제권을 확장하려는 구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와 병행하지 않는 공정한 공영방송이지 권력에 따라 뒤바뀌는 편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고요. 가깝게 일본을 좀 찾아보면 일본에서도 지난 2015년에 방송 진행자 해설자 교체와 관련해서 외압 논란이 일고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TBS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합니다. 시민 참여형 공영방송의 기치를 내걸고 미디어 재단으로 독립한 TBS가 청취율만큼 높아진 책임감과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낮은 자세로 천만 서울시민을 향해 나가야 한다. 신뢰성을 위한 소통, 공론, 투기의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게 독립재단 TBS의 정신이자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의 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한 방송은 무엇인가를 시민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또 TBS도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보다는 시민들에게 답하는 자세를 가져달라. 뭐 이런 요구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건데요.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의 의견 대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겁니다. 네. 그 전통적인 저널리즘에서는 저널리스트가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 공정성, 균형성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게 이제 객관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반대로 진행자의 의견이 적극 개입되는 것을 주창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창 저널리즘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탐사 저널리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창 저널리즘이 특정 전파를 두둔한다거나 하면 편파성 논란이 일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선을 잘 지켜야 하는 건데요. 이제 공중파이기 때문에. 네. 이번 경우 김어준 씨는 이제 전통적인 앵커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고요. 또 수년째 청취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방송 개념에서 보면 김어준 씨를 뭐 앵커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청취율 1위이고 또 매일 아침 이루어지는 이 방송의 인터뷰가 주요 매체에서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뉴스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언론 지형에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 같아요. 네. 이런 이제 그 주창 저널리즘이 확산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방송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시각을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널의 수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특색, 차별성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매체의 전문 매체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 잡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더 파편화되고 이제는 원하는 정보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찾아가서 접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청자들을 잡기 위해서는 그리고 최근에는 단순 전달자보다는 스토리텔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또 가능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뉴스 매체가 파편화된 수용자 집단의 이념, 성향이나 관심, 취향을 고려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몇 년간 그 우리 사회에서 기계적인 중립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도 참 많았었는데요. 그래요. 예, 그 객관성의 한계로 인한 원인도 하나 있다고 보고요. 방송 저널리즘 프로그램 진행자의 의견 개입에 관한 연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사실 중심 보도가 기존 권력 비판 기능을 상실해가는 객관 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언론인의 가치 판단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탐사 저널리즘이 주목을 받았고 이런 분위기가
가치 개입적인 저널리즘 모델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건 이런 주창 저널리즘 역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창 저널리즘 가치 개입 역시 객관성, 합리성, 다양성이 기반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은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신청하는 프로그램 제공의 역할, 이게 이제 코어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객관적 인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본인의 노력도 주변 몇 사람의 담론만이 아니라 반대편 전문가도 참여하는 논리 구조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다 걸러낼 거 걸러내고 들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언론이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분석과 깊이 있는 검증을 얼마나 정말 하고 있는지를 네. 논증 검증해야 할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기계적인 중립만 강조하는 미디어가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경향이라고 할까요? 그렇다 보니까 미디어 지형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한테 팟캐스트나 유튜브 방송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과 딱 맞아떨어지는 방송을 골라 듣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런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키워진 이른바 김어준 씨 같은 스타 진행자들이 지상파인 TV나 라디오 시사 진행자로 많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일종의 이렇게 팬덤을 가진 김어준 씨 같은 특정 성향 진행자들의 적극적인 발언, 또 가치지향적인 것들, 이런 것이 프로그램의 공정성, 또 객관성, 균형감, 그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할 것인가. 참, 오늘 아이템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조수진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는 시간입니다.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모니터링 하신 프로그램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에 모니터링 한 프로그램은요, 이제 내일 아침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시사부터 생활정보까지 다양하고 알찬 소식들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그리고 또 이제 재벌골 선거 특집으로 진행된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먼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4월 6일 화요일에 방송된 신라생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날은 만 75세 이상의 백신 접종자 노순자 씨, 그리고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백신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 청취자들의 궁금한 점이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네,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자와의 직접 인터뷰를 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다만 백신 접종한 어르신을 모시고 인터뷰할 때는 기존에 제기된 우려스러운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해서인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의문을 지적하는 질문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노순자 씨에게 백신 접종 이후에 아픈 곳은 없냐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을 괜찮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또 괜찮냐고 계속 번복해서 물어보는 등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는 출연자에게 정말 괜찮냐고 계속 물어봄으로써 오히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셨고요. 자, 다음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4.7 재보선 특집 방송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4월 7일 수요일에 방송된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의 경우 네, 재보궐 선거를 맞아서 3시간가량 특집으로 방송되었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선거 상황을 편하게 풀어가려고 했던 진행이었습니다. 네, 4월 7일 재보궐 개막식이라고 해서
주요 의원들을 성대모사하면서 재보궐선거 판세의 재미 요소를 더해가며 색다르게 전달하려고 했는데요. 박지 아나운서의 사회로 이제 이동영 작가, 김용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개그맨 강성범 씨, 박지훈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를 모시고 토론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세계 최초 선거 당일 라디오 토론회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다른 선거 방송과 비교했을 때 나름의 차별성을 지니고 참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여야 인사들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컨셉을 잡아서 여야와 관련 없는 패널들이 여야의 비공식, 비인과 대변인으로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여서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점도 색달랐고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네, 어떤 점이 아쉬우셨어요? 네, 우선 한정된 실행단계상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평가단 대표로 이야기했던 강성범 씨의 경우 발언권이 거의 없었는데요. 시간 부족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다뤄지지는 못했고 따라서 세계 최초의 선거 당일 라디오 토론회라고 강조하기에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또한 자극적인 내용들로 정치 공방을 이어가는 여야의 현실을 풍자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여야를 대변하는 역할을 진행했던 이동영, 김용민의 발언 중 생태당 명품 신발들을 강조해서 표현하거나 민주당은 적의 문제다, 맥없이도 바람만 일삼는다, 또 공산당이 아니냐라는 표현 등 다소 원색적인 표현들이 많이 오갔다는 점에서 중간부터 듣게 된 청취자들이나 혹은 토론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청취자들은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각자 역할을 맡고 일종의 가상토론을 했는데 이게 듣기에 따라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단처럼 여기에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해주셨네요. 네, 또한 이제 재미적인 요소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 같으나 이제 중간에 말을 자주 끊고 상대 진영 발언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는 등 장난스럽게 방송에 임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러한 점도 아쉬웠던 점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사정상 야외에서 전화 연결을 하신 것 같은데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았던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가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이었고요. 오늘은 재보선 특집방송으로 진행된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그리고 오전 생활정보 프로그램이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대한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산업 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코너입니다. 안전 산울림.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일터와 제도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손진우 활동가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2년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서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통과가 됐죠. 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산재 사망자 수가 줄기는커녕 되레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저께죠. 4월 14일 고용노동부가 2020년, 바로 작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수가 2,062명이고요. 그중 산재 사고 사망자가 882명입니다. 그래서 2019년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 규모에서도 42명이 늘었고요. 사고 사망자도 27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역대 최초로 사고 사망자 숫자가 800명대 진입했다라고 굉장히 자평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불과 1년 만에 사실 900명에 가까운 수치에 근접한 숫자로 네.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숫자로 산재 사망자들 한 명 한 명 우리랑 같이 이 세상을 살아냈던 함께 숨쉬었던 노동자들이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좀 대형 그 인명사고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혹시 이 작년에 있었던 산재 사망자 가운데 이 작업장별로 살펴보신 내용이 있을까요? 통계 지금 발표된 것으로는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없고요.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매년 4월 28일이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 민주노총을 비롯한 뭐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살인기업 선정식이라는 것을 진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이 어딘지를 발표하고 네. 그 기업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추정컨대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38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발생시킨 한익스프레스가 가장 많은 작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업종으로 따져도 마찬가지로 건설업이 압도적입니다. 아. 그래요. 건설 현장에서 아무래도 이 작업 환경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네. 높은 데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짐작은 되는데, 네네. 그 통상적으로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안전보건 관리 자체가 가장 소홀하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작년에 건설업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노동자들이 458명이나 돼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네요. 이번에 발표된 통계의 절반을 넘어서거든요. 네. 51.5% 정도가 네.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떨어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 추락사고.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임시 가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비계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그 비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지붕과 대들보에서 추락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실상 공중고개하듯이 노동자들이 매달려서 일을 하다가 잠깐만 실수를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떨어짐 사고뿐만 아니라 물체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 부딪혀서 돌아가신 분들,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전체 사고 사망자 중에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네. 연령대도 점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네네.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아무래도 이게 험한 일이다 보니까 네네. 젊은 사람들보다는 뭐 은퇴를 하시거나 이런 네네. 분들이 많이 유입돼서 그렇다더라 이런 분석도 있던데 네네. 실제로 네네. 그렇습니까? 실제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네. 네,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노동부에서도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은퇴해야 할 나이에 집에서 손주, 손녀를 보셔야 할 고령 노동자들이 네. 은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고령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고 장년 노동자라고 호명하고 있어요. 장년이다. 네네. 장년 네. 노동자들 네. 일터에서 일하셔야 된다라고 호명을 하면서 네. 계속 노동시장으로 편입을 시켜내고 있는데요. 네. 네. 이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새로운 안전보건 문제에 있어서 대처하시는 능력이라든지 신체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네. 네. 장년이라는 특성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사실 노동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거든요. 네. 네. 장년 노동자의 친화적인 노동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발표된 그 산재 통계를 보니까 네. 가장 사망자가 많았던 연령대가 60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60세 이상 사고 사망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18명 정도 증가를 해가지고요. 네. 실제로 63명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건설 현장, 특히나 거기서 일하시는 그 장년 노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연세 있으신 분들 노동자들의 그 사망률이 더 증가했다는 것 이게 좀 참 안타까운데요. 이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도 그 사망자 수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20억 미만 공사 현장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다라는 통계가 이번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 사업장 규모를 그 사업 단위 금액으로도 네네. 하지만 이제 그 근로자 네네. 수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를테면 이제 보통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에서도 그 기준으로 했던 50이 네네. 이상이냐 50인 미만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 보건데 그 네네. 50인 미만이면 보통 이제 중소 사업장이라고 하죠. 네네. 네, 이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한 인원이 전체에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더라고요. 네네.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한 인원이 네. 네, 714명. 네. 그래서 실제로 전체 81%고요. 네. 네, 조금 더 나눠서 보자면 네.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또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그래서 402명 정도셨고요. 5인 미만 사업장, 정말 가장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11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312명이고요. 해서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네. 중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이 네. 산재에서도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이 50인 이상 비교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일 텐데 네, 이런 데는 산재사고 사망자 추이가 어떻던가요? 네, 줄었어요. 50인 여기는. 이상 네. 네, 299명 이하 사업장은 네. 전년보다 1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명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래도 그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력,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들,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확실히 사람이 덜 죽는다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위험의 외주화의 아주 단적인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의 양극화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 50인 미만의 네. 중소규모 사업장은 사각지대가 될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산재 사망자 수를 쭉 통계로 돌아보니 결국에는 안전관리 예산에 네. 그 비례해서 네, 네. 네, 예산이 많은 곳은 그만큼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었고 안전관리 네. 예산이 적은 곳은 상대적으로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이제 올해 아직 4월입니다. 올해는 산재 사망자 수 목표대로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일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안타까운 건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하면서 네. 2023년까지 특히 산재 사망과 관련해서는 전체를 다 줄일 수 없으니까 절반이라도 줄이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올해는 뭐 한 600명대로 줄여내야 되는데 목표대로라면 네네 목표 네. 숫자 자체를 600명대로 줄여야 하는데 네. 이런 통계들에 대해서 염두를 두신 것인지 3월 초에 네. 한 700명대로 다시 조정을 했어요. 네. 아 원래 목표에서 네. 좀 높였네요. 네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나 했습니다. 네, 네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단 한 명의 사고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책의 빈구석이 많다는 지적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제기가 되어 왔던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노동자의 권리로서 정말 위험하면 작업 중지를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권리 교육들이 잘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실제로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구조,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마련돼야지 정부 차원에서의 뭐 관리 감독이나 감시 형태로 이 문제를 접근하거나 그것 일색으로 산재 사망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전은 권리다 이런 말도 있던데 우리 네네.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행사할 수 있는 안전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안전산울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였습니다.